입니다. 경기도는 동쪽에는 에버랜드, 서쪽에는 테마파크로 문화산업 중심을 우뚝 세우고 싶습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해안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17년 갈증을 이번에 풀었습니다. 우리 화성 시민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에 사업 의지, 역량, 사업성 모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서 이끌어주신 우리 전명근 시장님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도는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경기도 민간개발지원센터 1호 안건으로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상정하고 우리 화성시와 잘 협조해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저 임 사장님께 여쭤보니 26년도에 부지 조성 또 29년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또 가능한 것도 앞당기도록 경기도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월에 경기 서부 SOC 대개발 발표를 했습니다. 40년까지 총 1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포함한 이 서부 개발에 대한 비전입니다. 화성시는 그 서부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이고 테마파크 조성이 성공적인 대개발을 견인할 것입니다. 도로와 철도, 항공 모빌리티 UAM, 또 시화호를 통한 수상보트로 연결되는 미래형 도시 구축이 가능할 거라고 믿고 우리 화성시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